올림푸스 TG1에 탑재된 탭 컨트롤 기능은 터프 카메라로서 TG1의 또 다른 조작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설정 메뉴 3번에서 터프 세팅을 통해서 탭 컨트롤을 활성화시키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조절 메뉴는 두드리는 이런 조작성에 대해서 약하게 두드린다, 뭐 강하게 두드린다, 뭐 일반적으로 두드린다라는 걸 간격을 설정할 수 있고요. 뭐 빠르게 두드리는, 연속적으로 두번 두드리는 경우에 빠르게 또 느리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상단, 하단, 좌측, 우측, 뒷면의 두드림까지도 인식을 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시켜놓고 지금 촬영 상태에서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우측은 뭐 두드리는 방식으로 지금 퀵 메뉴를 불러오게 됐고요. 지금 제일 상단에 있는 플래시 메뉴를 지금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단 버튼을 상단 탭을 하는 것으로 지금 퀵 메뉴에 이런저런 기능들을 지금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역시 수중 촬영에서 두꺼운 장갑을 사용한다던가 스키장 등에서 보드용 장갑 같은 걸 착용했을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될 겁니다. 올 겨울만 하더라도 저도 일반 카메라를 대상으로 스키장으로 뺐다 벗었다 하면서 해당 기능을 이용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터프 TG1 같은 경우는 그런 익스트림 촬영이라든가 이런 게 특화된 기종으로서 굉장히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일단 촬영 같은 경우 셔터 버튼은 뭐 일반적으로 그대로 셔터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촬영이 됩니다. 이제 촬영을 한 다음에 재생을 이용하는 것은 상단을 두번 두드리는 것으로 재생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이나 오른쪽을 두드리는 것으로 이전 또는 이후의 촬영으로 이미지들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이용하는 형태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시 촬영 화면을 감상하다가 다시 촬영으로 진입할 때는 역시 상단을 두번 두드리는 것으로 다시 촬영에 진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더 디테일하게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빠르게 두드리거나 살짝 두드리는 것까지도 설정이 가능하고 뭐 다양한 형태의 터프 카메라로서의 그런 조작 인터페이스를 갖췄기 때문에 뭐 자주 사용되는 기능은 아니겠지만 경우에 따라 상당히 유용한 조작성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